좋진 않고요. 내비 매일 빼서 한박하면 가는 거, 네. 출고 할 때 엔진을 교체해서 나가는 거, 네. 그다음에 하이패스 부착형으로, 네. 불박을 제착할 거고요. 네. 바닥 철판까지 교체를 해서, 네.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제가 진행을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친척 형님이라고 하셨나요? 네. 아, 형님은 어때요? 일이요? 그냥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어요. 실제로 2년 됐나요? 올 4월이 이제 할부 끝나요. 와, 봤어요? 예. 근데 영업 문하고 달렸던 거 통짜로요. 하신 거죠? 네. 아,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같은 차량으로 하고 싶으세요? 뭐 비슷한, 우선 평균을 미치고 싶어요.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짜서 계시는 거예요? 돈이 조금 들더라도요. 네. 좀 적은 걸로. 적은 걸로? 예. 선생님 하실 때도 중고차가 비쌌었거든요. 예, 그때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더 비싸졌어요, 중고차가. 아. 그때보다. 일단 현재 차, 넘버는 구매를 하실 거잖아요. 네. 넘버는 내가 구매하실 연식에 따라 좀 달라요. 최종적으로 이제 차가 결정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9만 킬로는 혹시 주행거리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21년에 9만 킬로. 아, 네. 많다고 생각하세요? 연식은 괜찮은데 키로수가요. 네. 이건 왜 여쭤봤냐면은 영업용 넘버가 달려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차는 영업용 넘버 달려 있고, 네. 그다음에 자바라고 또 돼 있고, 그다음에 펑파시트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쓰셨던 용품들도 그대로 있으니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네. 넘버가 안 달려 있는 거. 옵션은요? 어느 정도 희망하시는 옵션? 아, 일단 오토여야 되고요. 네. 포트로 치면은 기본 등급이 한 스마트 정도? 큰 옵션 없이, 네. 그냥 오토에다가 그냥 자동 접이식 미러에다가. 아, 그 정도만? 그 정도. 뭐 요소수 들어가는 것도 크게 상관없고요. 네, 어차피 주행을 짧은 거는, 네. 다 요소수 들어가는 거밖에, 네. 없으니까요. 멀리 다니는 것까지 감안해서 돈이 조금 들더라도 키로수 정비 낫지 않나요? 색상은요, 선생님? 거꾸로 굳이 상관없어요. 파란색도 괜찮아요? 네, 상관없어요. 파란색은 좀 그렇지 않나요? 흰색 같지 않아요? 우리 나이도 좀 바꿔 같지 않아요? 좋진 않고요. 젊으신 분들도 파란색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일단 파란색은 세차를 안 해요. 개인 취향이니까 그건. 어떤 분들은 일부러 파란색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거랑 제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달려있는 것도 같이. 저희한테 차를 사면은 사고가 있다는 걸 안내해드리는 게 제가 의무예요. 네. 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당연히 알려드리죠. 뼈대 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그럼요. 근데 일단은 뼈대 사고 있는 차는 차 금액 많이 싸질 거예요. 네, 이런 거는 어디서 쓰냐면은 영업용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아예 애초에 저는 뭐 추천도 안 해드리고요. 짜라짜라짠. 일단은 요 차량으로 선택했을 때, 네. 뭐 할인이든지 서비스인지 요거는 나중에, 네. 다시 얘기하고요. 저 대신 이제 금액 할인 없이 내비 매일 빼서 허박하면 가는 거, 네. 출고할 때 엔진을 교체해서 나가는 거, 네. 그다음에 하이패스 부착형으로, 네. 불박을 제착할 거고요. 네. 바닥 철판까지 교체를 해서, 아,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제가 진행을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거 이 남발을요 전기차에는 달 수 있죠, 나중에. 전기차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오지 못하는 거죠? 오지 못하죠. 공기는 저 본사 주소로 보내주시면 돼요. 아, 내일로 할게요, 내일로. 내일 떼서 내일 보내주시는 걸로.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체크하는 거 8장이거든요. 네. 다 찍어서 다른 서류랑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네. 네. 다른 거 더 궁금하신. 아유, 없습니다. 네. 네. 오늘부터 생각 배우시면 되겠다, 일. 일단요. 다른 일 잠깐요.